그 우리 명절날 또 일어나는 일들 많잖아요. 네. 근데 항상 매스컴에서 명절날 이런 얘기들은 가족들한테 서로 하지 말자고 아우, 얘기를 하는데도 자세. 꼭 그날 되면 가족들한테 해서 마음 상하게 하는 말들이 있는 거 알아요? 아니, 오랜만에 봐가지고 글쎄 얼굴 붉히고 그러니까. 상처받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차트가 이거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내가 차트를 준비했는데 자 보세요. 명절, 추석 명절 이런 말은 제발 하지 말아줘. 말아주세요, 제발. 베스트 5예요. 뭐가 있을까? 그럼 먼저 우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듣기 싫은 얘기. 저는 너무 저를 걱정해주는 멘트가 싫더라고요. 뭐야? 어떤 거? 네, 저 되게 열심히 지내고 있는데 잘 될 거야. 나는 힘들지. 저는 행복한데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연한 얘기. 네, 걱정해주시는 건 알지만 좋은 날 올 거야. 네, 좋은 날 올 거야. 넌 그렇죠. 앞으로 할 수 있어. 저 되게 안 돼. 죽어가는 제가 손 잡으면서. 네. 그래. 가끔 몇 분은 하고 그래. 이거 이제 말하죠. 아니, 수현 씨 잘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은실 씨는 뭐 어떤 얘기 싫어 듣기 싫어요?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 있냐?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맞아 맞아. 이제 일한 지 한 4년 차가 되니까 4년 동안 이제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올해는 왠지 결혼 얘기를 물어볼 것 같아요. 준비라는 예감이. 결혼은 언제 하냐? 꼭 있을 결혼 했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언제 갔니? 아~ 첫째 네. 낳잖아요. 둘째는 언제 갔니? 그래, 그게 5위예요. 내가 보니까 자, 5위 볼까요? 자, 5위가 딱 이거예요. 아이는 언제 갔니? 둘째는 사람들 얘기만 해야 되는데. 몇 명까지 낳아야지 더 이상 아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 셋은 낳아야 되나 봐. 4위 뭘까요? 4위. 짜잔. 연봉은 얼마야? 가장 민감한 얘긴데. 연봉은 얼마야? 제 연봉을 왜 이렇게 궁금해하실까요? 아,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대답해요? 저는 그냥 예, 간간히 먹고 살아요. 네. 자, 3위 볼게요. 3위. 너 살쪘다. 굉장히 민감한 얘기다. 너 살쪘다. 네.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 그 왜 너 보기보다 괜찮다 뭐 그랬는데 네. 나중에 살쪘다고 막 얘기하면 네. 욱하는데 나는 또 이렇게 살쪘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너 살쪘어 그러면 네 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네. 굉장히 얼굴 좋아졌다. 건강해 보여. 건강해졌다. 완전 건강하거든요. 근데 맞아, 맞아. 약간 이상한 뉘앙스로 굉장히 건강해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얼굴에 때. 얼굴에 기름을 넣는. 아니 그리고 반대로 제가 우리 캐스터 중에 한 명 드는 거는 반대로 이제 화면에 맨날 화면으로 많이 보니까 친척들이 네 친척들이 보니까 좀 약간 통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보더니 이것도 상처래요. 보더니 너 생각보다 안 통통하다? 이렇게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두 번. 네, 앞에 생각보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번 죽이는 거죠. 자, 우리 2위 볼게요. 네. 취직은 되냐?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사실 대학생들, 취업 준비생들이 요즘 정말 많은데 맞아.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죠. 네, 맞아. 요새 그래서 뭐 사실 직업 갖고 이럴 때 많이 네. 많은 분들 뭐 사실 취업을 못해서 막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아, 맞아. 자 1위는 뭘까요? 네. 아 저는 자, 아까 약간 뭐라고요? 1위 뭐? 난 초기 1위 그 결혼이죠 결혼. 결혼이죠. 그래. 언제 결혼하냐? 맞아. 빠바밤. 나이가 몇이지? 결혼을 언제 하니? 나이가 몇이니? 좀 시간 지나니까 나이가 몇이니도 안 나오고 너도 이제 꽤 늙었지? 이렇게 어른들이 그렇겠다. 네. 맞고 한계를 넘어가면 아직 아예 안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